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라포엠의 유채은 씨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채은입니다. 네, 이제 라포엠의 유채은 씨. 이건 늘 따라다니는 그렇죠. 명칭이죠? 네, 네. 호칭? 그렇죠. 라포엠의 유채은. 라포엠 전에 유채은은 어떤 유채은이 있었나? 라포엠 전에 유채호는 글쎄요, 데뷔를 라포엠으로 했기 때문에 음악가로서는 라포엠이 그전에는 없었다. 유채인이라는 그쵸. 이름이 그쵸. 무명이었죠. 무명. 네. 무명 시절은 뭐 라포엠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한 게 채훈 씨는 몇 살 때쯤이에요? 이제 3년째 하고 그러니까. 있고 2년 얼마 전에 이제 2주년 기념으로 또 팬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포레스텔라도 그렇고 라포엠도 그렇고 이제 한동안 이제 음악 수련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뷔한 지 불과 뭐 한 3, 4년 뭐 길어야 막 그새 그렇게 유명해져요. 감사하게도 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그런데 네. 또 거기다 이제 채훈 씨는 이번에 솔로 앨범까지 발표를 했어요. 네. 기염을 네.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네. 몇 년 만에. 네. 그러니까 팬텀 싱어즈 시즌 3인가? 네, 시즌 3. 3에서 시즌 3이라고 그러는 건 또 너무 너무나 아저씨 같지. 시즌 3이 뭐야? 아이 참. 시즌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용호에서 어투러 갖고 아닙니다. 뭐 맞는 말이죠. 네. 어쨌든 그때 이제 그래 갖고 이제 22년에는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된데 얼마 안 됐군요. 네, 얼마 안 됐어요. 7월 6일이 이제 솔로 앨범. 그리고 7월 23일 23일에 이제 나옵니다. 또 싱글 한 곡이. 아, 그래요? 네. 팬텀 싱어에서 제가 첫 예선 때 불러서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을 제가 이번에 음원으로 2년 만에 이렇게 냅니다. 또 발표를 하네. 이제 사랑을 있으면 또 발표를 하네. 일몬도를. 네. 일몬도. 이번에 첫 솔로 앨범이 이게 뭐 포디움? 이건 뭐예요? 네. 이게 장면은. 뭐 단상 지휘대 뭐 지휘자가 올라가는 단상 뭐 연설자들이 올라가는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클래식 전공을 했던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이제 가요, 완전히 가요로만 앨범을 냈기 때문에 조금 저한테 제가 어떤 새로운 단상에 올라갔으니 주목해 주십시오. 약간 이런 의미로 해봤습니다. 그 처음에 클래식 이제 연주 시작하기 할 때는 이제 막 뭐 솔리스트가 나온다든지 지휘자가 이제 처음에 나가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마치 주례 선생님이 이렇게 모시듯이. 네, 맞아요. 지휘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가서 뭐 바이올린하고 인사하고 뭐 이런 있잖아요. 네, 네, 있어요. 그게 세리머니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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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성악가들이 이제 또 성악가들이 나올 때 지휘자가 네, 먼저 나가 계시잖아요. 보통.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성악가 나오면 또 뭐 사는데 박수 치고. 박수 치고 또 뭐 악수 한번 하고. 네, 그렇게 하죠. 그런 이제 인사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떨리기도 하고 맞아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짧은 순간에 그 잠깐 눈 마주치고 잠깐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동안에 긴장이 또 딱 풀리면서 약간 루틴이라고 하죠. 조금 이제 약간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래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들어요. 그렇게. 그 전까지 막 내는 막 경직되게 긴장돼 있다가 맞아요, 맞아요. 그 순간을 통하면서 네. 이제 무대 그쵸. 임하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어제 그저께 이제 공연하는데 목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내가. 안 좋으세요, 지금? 안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나아요? 사실 목은 잠을 많이 자야 되고 말을 많이 하면 이제 목이 상하니까 사실 휴식이 제일 좋은데 휴식? 네, 그럴 수가 없으시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또 계속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또 입장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많이 드시고 물이요. 여기 지금 끼고 살잖아요. 따뜻함. 이거 지금 아침에 한 병 다 먹고 네. 근데 또 떠온 거거든요. 네. 물을 많이 먹어라. 네, 물을 많이 먹고 스케줄 외에는 입을 딱 말을 좀 안 하는 게. 네, 그게 제일 목에 좋은
쉬게 해라. 네, 목을 성대를 가만히 둬야 되는. 그게 제일 좋죠. 그러면은 이제 재훈 씨는 이번에 그 포디엄 네. 이 앨범 이제 소개하면서 막 이번 주 다음 주 막 계속 공연이 이틀씩 있잖아요. 네네네 콘서트. 콘서트를 이게 단독 콘서트인데 네. 한 뭐 시간 반 막 이렇게 두 시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두 시간 두 그러니까 시간이죠. 거의 네. 이틀씩. 네네네. 야 이거 엄청난 강연 공연이 아니에요? 엄청나죠 정말. 그리고 항상 팀으로 이렇게 중창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의지라도 되는데 네. 이거 혼자서 진짜 다 해야 된다니까 조금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이번이 네. 어떨지 몰라. 네, 좀 긴장돼요. 이거 어떻게 흘러갈까. 그렇지. 네, 약간 좀 저도 궁금해지는 이게 내가 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있겠나? 뭐 이러기도 하고 있겠나? 어느 날은 있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있겠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거예요, 어쨌든 네네. 자 23, 24 이번 주는 이제 서울에서 하고 다음 주는 네. 부산에서 네. 또 좀 한 2주 쉬었다가 네. 전주에서 네. 이렇게 하나요. 오, 전중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공연을 많이 하나 봐요. 거기가 그 지역에서 또 되게 좋은 음향이 크고 좋고. 네, 좋고 또 많이 연주자들이 많이 하는 무대라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네네. 자주 등장합니다. 서울은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 홀에서 네. 하고 부산은 소향시어터. 네네. 홀은 다 좋은 데 같습니다. 노래하기. 하여간 이렇게 이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아침창 가족들께 또 새 앨범 포디엄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전 진희님 매일매일 안 보면 얼굴에 가시가 돋는 우리 레전드 유 출연에 아침부터 흐뭇합니다. 또 최운주님 제가 최운님 팬인데 남편도 이번 최운님 솔로 앨범에 푹 빠져서 눈 뜨면 플레이리스트 먼저 틀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최운님 노래로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041님 아침창에 성악가 테너가 아닌 신인 가수 유채원으로 나오신 소감이 어떤지. 오 신선하네요. 그래요? 네. 네. 어때요? 글쎄요. 뭔가 달라요? 노래가? 노래는 노래 아닌가? 그쵸.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예. 노래는 노래인데 예. 왜 장르가 이렇게 참 있을까? 있을까? 예. 방금 깜짝 놀랐. 근데 좀 다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달라요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예. 근데 뭐가 달라요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가 다른지 글쎄요. 저도 크로스오버라는 장르 네. 이런 언어 자체가 뭔가 섞여 있고 뭔가 믹스를 한다는 건데 근데 사실 가요든 팝이든 클래식이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다 그게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음악이고 그렇죠. 목소리로 나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이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거를 따지고 있고 따짐을 당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노래를 하지만 장르라고 했을 때는 가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가요라는 장르를 가지고 이번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크로스오버 클래식과 크로스오버의 장르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네. 이게 뭐가 다른지 그냥 들어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자 별의 기억 이번에 네, 이 앨범 보디엄 앨범의 네. 두 번째 트랙인데요. 자 오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별의 기억. 멀어져 작아지는 것처럼 어두워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오래돼버린 낡은 꽃잎들처럼 부서져 조각들이 저 멀리 흩어지면 너무 아름답던 많은 날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서 나를 비추네. 예쁘다 그래서 더 예뻤구나. 저 멀리서 잊혀지지 않고 있었구나. 멈춰있던 내 맘속 깊은 어딘가에서 갇혀있었던 그리워 보고 싶었던 파랗게 찬란한 추억들이 하얗게 바다 끝에 부서지듯이 오랜 꿈에서 깨버린 아이처럼 멍하니 생각 없이 저 멀리 바라보면 너무 포근했던 많은 날들이 식어버린 바람 되어 나를 만지네. 슬프다 그래서 더 슬펐구나. 내 곁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구나. 멈춰있던 내 맘속 깊은 어딘가에서 버려져 있던 아파서 건들지 않던 마지막 조각까지 다 없어질까봐 다시 또 찾아 둘러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내 앞에 적 없는 것처럼 멈춰있던 내 맘이 세상 어디도 그렇게 있어 지금도 빛나고 있어. 이곳에 네, 자 별의 기억, 자 유채운의 포디엄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아, 뭔 내가 듣기는 그냥 이거 똑같아 보이는데. 그럼 된 겁니다. 네, 네. 가요하고 뭐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그렇지만 아 노래는 노래죠. 이정희님 아침 출근 내내 별의 기억 들으면서 왔는데 또 이렇게 라이브로 듣게 되니 행복합니다. 별물이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김선영님 가사 전달력이 좋아요. 예쁜 노랫말을 손편지처럼 진솔하게 써주시는 채우님입니다. 민경은님 유난히 피곤하고 지치는 수요일인데 이어폰 꽂고 귀호강하고 있습니다. 채은님 감미로운 목소리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녹아요. 박수진님 유 곧장입니다. 유채은이 곧 장르다. 라미나님 와 아침부터 이런 고급진 노래 들을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아니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목소리도 잘생겼네요. 아주 칭찬이 아이고.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우 민망해.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자, 라포엠의 유채훈 씨 새 솔로 앨범을 포디엄을 발표하고 아침장 가족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꽃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라프엠의 유채훈 씨인데요. 아니, 별의 기억하고 지금 꽃 두 곡을 들었어요. 채훈 씨 솔로로. 근데 6378님께서 채훈 씨 노래 듣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건지. 저 요즘 힘들었나 봐요. 노래로 위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훈 씨 목소리는 보물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최은숙님께서는 부모님은 뭐 드시고 이런 목소리 아드님을 낳으셨대요. 정말 목소리 감동입니다. 네. 또 김기수님, 장르 그런 게 무엇이 중요해요. 마음 울리면 그만이지 노래는 노래입니다. 아, 크, 이러셨는데. 네. 야, 아니 도대체 어머님이 도대체 뭘 드시고 이렇게 이런 목소리 아들을 낳은 건지 궁금하다 그러신데. 채훈 씨가 보기에는 어머님의 그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엄마의 인생은 좀 아, 이거 또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오, 네. 아니, 아들들은 어머니 심정을 잘 모를 텐데 채훈 씨가 네. 좀 살가운가? 친구처럼 잘 지내는 엄마와 어머니가? 아들인데, 네, 되게 잘 지내요 친구처럼. 아니, 딸이야. 세훈 씨가 몇째예요? 제가 첫째고요. 맞이야? 네, 네, 맞이예요. 맞인데 어머니랑 토크바웃이 돼요?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어이. 좀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좀 그 친구처럼 지내요. 그래? 네, 좀 투닥투닥거리고. 오, 또 풀 땐 풀고. 아, 그래요? 네. 야. 네. 그러면은 야, 어머니랑 그런 거 아들이 네.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렇죠. 친하죠. 오. 채훈 씨가 사람이 평소에도 이렇게 살가운 모양이지. 우린 그게 안 되니까 과가. 근데 막 그렇게 또 살갑게 마음은 그런데 어. 막상 표현을 이게 좀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을 과하게 과격하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서 조금 네. 많이 서운해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한 게 이게 뭐 왜 그러냐면 그냥 좀 자식들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식들 그렇지, 키우시느라 아, 자식들이 보기에는 네. 네, 꿈 원래 원하던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네. 또 꿈이 있었을 텐데 아이고 죽하면 엄마처럼은 안 살아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근데 시집 장가가고 나면 이제 네. 근데 어머니는 같이 살아요? 따로 떨어져 살아요? 같이 살다가 네. 최근에는 뭐 약간 작업실 겸 해서 제가 이게 잠깐 나와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독립을 하셨구나. 독립인데 약간 반독립 느낌. 반독립. 그러니까 반찬은 아직도 어머니 집에서 오고. 그럼요. 반찬은 제가 그러니까 꼬박꼬박 반독립. 얻어갑니다. 아니, 독립이라 그러면 뭐 자기가 김치 담가 먹어야 독립이 아니고 반찬은 얻어 먹는 정도도 그냥 독립이라고 네. 봐도 돼요. 그런가요? 반독립. 아, 어머니가 네. 그러면 자주 그래도 봐요? 가까이 계신 모양이지? 너무 가까워서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심지어 5분, 거리. 5분 거리인데 근데 그 5분 떨어져 있는데도 어머니가 울고 불고 마음이 허하다고. 어머나. 그래서 왜냐면은 계속 붙어 있다가 항상 챙겨주시다가 갑자기 제가 뚝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으셨나 봐요. 5분 거리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네. 이렇게 오히려 독립하니까 네. 어머니한테 조금 더 이렇게
그 전에보다도 더 자주 전화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더 이해가 되고. 어머니가 또 전화 자주 오시고 근데 또 스케줄 다니면서 못 받을 때도 많고 가끔 너무 피곤하면 또 이게 예민해져 있을 때 네. 받으면은 또 살갑게 안 될까 봐 일부러 안 받을 때도 있고. 오, 내가 네. 좀 힘들 때는. 네, 조금 힘들 때는 일부러. 걱정을 하니까 항상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뭐 하니 이렇게 하는데 또 제가 또 이렇게 다운돼 있는 톤으로 받으면 또 그게 또 그럴까 봐. 그냥 뭐 다음 날에 뭐 문자를 네. 한다든지 다시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네. 야, 효자네 저 정도. 근데 어머니. 고문이가 뭐니 네. 뭐니 해도 채훈 씨 이제 솔로 포디엄도 내고 뭐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면은 누구보다 좋아하실 것 같네.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지 뭐 사실. 그렇죠.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실 분이에요. 그치요. 어머니는. 네. 아니 나도 어머니 강릉까지 모시고 갔었는데 진짜 어머니가 와. 진짜 거기 막 낮에부터 와서 네. 밤 자정까지 앉아 이렇게. 아, 노인네가 힘드시지. 힘드시죠. 그러면 네. 오늘은 병원 가신대요. 아이고 몸살 나신 거 아니에요? 가셨다가. 그럼 어머님이 공연장에 오면은 네네. 거기서도 내가 어머니를 소개해드렸거든요. 네네. 관객들이 막 박수 쳐주시고 그래. 그러면 너무 행복해하세요. 맞아요. 그럼 채훈 씨도 공연장 가면 어머니 오시면 어머니 소개해드려요? 한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 정도 오셨을 때 네. 어머니 어머니 오셨습니다 하면서 어디 계시죠? 이게 한번 그렇게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네. 그럼 이번에 공연 서울 부산 뭐 전주 막 진짜 막 찍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다 따라다니실래나? 어머니가 일단 서울 콘서트 때 옷이 보고 네. 보고 이거 공연 좀 볼만하다 하면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지방은 또 머니까 일단 보고 판단하겠다 냉정하게 보고 에, 어머니가 또 나름 고집이 또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다 따라다니실 것 같아요. 진짜 야, 네. 야 얘가 이게 보통 애가 아니구나. 내가 아들 하나 잘 낳았네. 이거 다 따라오신다고 봐야 돼요. 소정삼님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전할 수 없지만 노래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천리만리 퍼져갑니다. 채훈님 노래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신미용님 신곡 다섯 곡 들을 때마다 그날그날 최애곡이 달라져요. 채훈님은 어떤지 오늘 채훈님 최애곡은 어떤 곡이에요? 저는 오늘 이대로 여름이라는 제가 작사한 이번 앨범에 작사한 곡이 있어요. 오늘은 그 노래가 좀 오네요. 와요? 네. 그러면 오는 대로 네. 오셨으니까 이대로 여름 지금 라이브로 바로. 아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왔으니까 이제. 네 됐습니다. 이대로도 좋을 듯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네네. 오, 가사가 아주 서정적이네. 네? 부끄럽습니다. 쑥스럽네요. 네. 바삭바삭 햇볕 소리 따라서 네. 바라보다가 뭐 이렇게 이대로 여름? 네. 이게 언제 여름이에요? 이게 제가 활동하기 전에 조금 가장 힘들었던 여름? 오. 네, 제일 조금 힘들었을 시기에 그 여름에 제가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느꼈던 거를 썼는데 예. 좀 쑥스럽게도 썼다가 지금 이번에 멜로디를 붙여서. 근데 여기 뭐 등장하는 네. 그 사람이 익숙한 이름인데 에코브리지는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아, 에코브리지 형님은 그 전체 프로듀싱을 좀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앨범 전체를 좀 이렇게. 네. 아, 형님이라 그래? 네. 형 동생이 돼 버려 가지고. 네. 맞아. 네. 아. 어쨌거나 지금 어머님이 너무너무나 그거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번 공연에. 맞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 아침장 온다고는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다 깨뚫고 계십니다. 다 스케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늘 그냥 채원 씨한테 가 있을 텐데 뭐 네. 그죠? 네. 김승기님 첫 전주부터 동화 같아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채원 씨의 따뜻한 음색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2884님 눈 감고 들으니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바람 맞으며 산책하는 느낌입니다. 와우. 또 유미연님 유채원님 사진도 정말 잘 찍으시고 아니 이번에 이게 무슨 앨범에 있는 거? 네네. 이 사진 다 채훈 씨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가 사진을 평소에 자주 출사 나가는 곳에서 제가 사진 찍는 모습을 제가 담긴 거고요. 네. 제가 찍은 사진은 뒤에 몇 컷 있고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은 이제 지금 사진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진전 또 앨범이랑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봐야 되겠네. 뭐 맨날 뭐 누가 찍어줬나 보다. 뭐 막 그랬는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다 유채원 함께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공연이 많이 있으니까 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근데 유미연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 사물을 보는 오늘 사진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네네네. 어디서 해요 사진전은? 그 압구정에 있는 10화점이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그 10화점이라는 곳에서 이제 7월 마지막 날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들어와서. 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포엠의 노래로 사랑의 노래 들어보시죠.